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말미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꽃뜨뜻 음. 니 꽃뜨뜻 본까지 내려왔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꽃뜨 샬로네즈 음. 지역이죠 아, 아, 꽃뜨 네. 샬로네즈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꽃뜨 샬로네즈는 그러면은 음. 자 꽃뜨뜻 니는 레드가 좀 주력이고 꽃뜨뜻 네. 본은 비교적 화이트가 주력이라면 네. 꽃뜨 네. 샬로네즈는 브루뉴 지방에서 네그 비슷 비슷해요 레드와 화이트가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어, 지난달에 화이트 할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코트 샬로네스의 다섯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마다 또 주력 품종이 다 달라요 어디 마을 이름을 달고 나오려면 화이트여야 되고, 어느 마을 이름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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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나오려면, 레드, 로세, 화이트 다 되고, 뭐, 요게 네. 다 다른데, 우선, 샬로네즈 지역에 전체적으로 그랑크루가 없어요. 아. 상대적으로 약간 덜, 이제 후발, 나름 후발주자다 네. 보니까, 네. 그랑크루가 없고, 다섯 개 마을 중에, 이제 그 다섯 개 마을이, 부스롱,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화이트할 때샤르네에 맞던 룰리, 그 다음에 메르큐레, 지브리, 몽타니 다섯 개의 마을이 있어요. 그 다섯 개의 마을 중에 어, 부스롱하고 몽타니 빌라즈 등급을 달고 나오려면 화이트만 돼요. 어... <laughs> 그두 개의 빌라즈는 화이트만 된다. 네네. 룰리, 우리 지난번에 맞았던 음, 룰리는 맞죠. 화이트, 레드 둘다 됩니다. 네. 근데 화이트가 좀더 많아요. 음. 그 다음에 메르큐레는 어, 레드가 더 많아요. 메르큐레네. 음. 그리고 지브리도 레드가 더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그 샬로네즈 지역의 다섯 개의 마을마다 주력 품종과 밀고 있는 그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럼 오늘 갖고 온게 이제 메르큐레네. 네. 예를 네. 들면 메르큐레가 방금 전에 레드라고. 레드 화이트 둘다 돼요. 아둘다 돼요? 그건? 네. 메르큐레는 레드와 화이트가 둘다 가능한데 어, 레드가 좀더 많이 나오는. 음. 그러니까 샬로네즈에서. 중요한 레드 산지라고 보면 되는 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복잡한, 저 <laughs> 네. 너무 다 복잡하네요. 미치이 네, 네. 동네 사람들은 네.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다 복잡하네요. 네. 네. 이동네 레드는 그 비중이. 네. 그, 가메랑, 어, 피노누아 중에서, 피노누아가더 많죠, 아직은. 네, 이도네. 아직은 피노누아가 네. 많습니다. 샬로네즈. 네, 샬로네즈는 약간, 저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막공은 가메가 더 많은 반면, 어, 샬로네즈는, 그니까 약간, 샬로네즈 지역은, 어, 작은 코트드본이라고 음.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음. 막공은. 네. 거의 멀, 멀지 네, 않죠. 작은... 바, 바로 아래 보졸레? 바로. 응. 작은 보졸레 내지는 음. 약간 샤블리의 아, 느낌? 에 음. 네, 그런, 에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이 술은 어떤 네. 술입니까? 머큐리 메르큐의 마을에서 나오는 프리미에 크루 등급의 음. 피노누아 레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여기 저희 병이 있습니다. 네. 좀 한번. 너무 지겹다. 아 여기 지금 이제 꼬뜨 네. 샬로네즈 지역의 <laughs> 이 레드 와인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우리 계시님께서 네. 진짜 부르고뉴 와인은 이름이 너무 긴것 같습니다 이거는 늘 이렇게 있잖아요 (1번) 제품 유형 과실주 (2번) 음. 제품명 해선 음. 제품명이요 레제리티의 <laughs> 생주니 음. 메르길의 프리미에 끌리 음. 끌로 음. 마르실리 그러니까 모노폴까지 이름이... 붙여야 돼요. 그까지 갈려면, 이도멘이 사실 원래 본사는 코테도 본에 있어요. 그리고, 샤샤넬 아, 네. 몽라시에 그 본사가 있고, 아, 그 다음에 본에도 몇 개의 와이너리 밭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샬로네즈까지 내려와서 이제 그 밭들을 사드렸는데, 이제 말하자면 진짜 그 비싼 와인들은 본에서 만들고, 약간 그 음. 가성비 쪽은 샬로네스에 내려와서 이 밭을 사가지고 모노폴 마인을 음. 만들고 있는 경우죠. 근데 향에서 음. 저는 약간 누룽지 냄새 같은 게개거든요 콘칩 빨기 맛 냄새 나는데 이렇게 요 맞아요. 약간 되게 수한그 네. 누룽지 냄새 비슷한 게 나는데. 네. 나는데 마셔보면 또. 또 달라요. 또 이제 달라. 마셔볼게요. 여기는 그래서 되게 음. 그 전통의 부르고니오 방식을 음. 고집한다고 <laughs> 이야기를 해요. 화학 음, 물질 사용 안 하고 화학 비료 사용 안 하고 네. 모든 소, 포도는 손으로 딴다 라고 이제 되게 많이 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 이거 너무 독특한데요. 음. 우리가 이제 메가나 이런 것들로 이제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 잖아요 음. 네, 이거는 이 품종으로 크래프트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음. 있어요. 네. 네. 맛이. 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그래도 샤샤누몽라시에서 이제 메인 와인 어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나 하고 싶은 거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서는 내 개인 작업실처럼 옆에를 빼놓는 그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폴이잖아요. 네, 모노폴이니까. <laughs> 응.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거? 지켜보셨네. 방금 이 말씀에 되게 동의를하는게 예를 들어서 밭이 있어요. 고랑물로다 나눠가졌어. 그래가지고 도맨들이막 만들어내는데 이밭 이름으로 정말 많은 도맨들이 와인들을 만들어내는 비교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품질이 더 나아야 한다라는데 네. 이쪽은 내가 모노폴이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예. 음. 음. 네. 그 나는 다른 밭과는 다른 이그 퀄리티를 내서, 음. 그니까더 좋은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제 다른 그 밭들과는 다른 밭이야라는 것을 굉장히 막 음. 부각하고 싶지 않았을까? 음. 그런 느낌이 음. 좀 그렇지. 나는 그런 와인입니다. 우리 네, 밴드 음악 하다가, 음. 그러니까 좀 특이한 음. 느낌이 음. 난다는. 근데 게. 되게 클래식한 버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수아 무 거북이의 도루미는 너무 이제 <laughs> 특이한 거고,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요 다른 버전에 진짜 그 지역에 어그 피노누아로 만든 음. 그 버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왜냐면 같네요. 회사가 되게 크니까. 네 맞아요. 음. 그고이레셀티에사이의 그리고 그 샤샤누몽라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이런 거 되게 알타나티브한 음, 음. 느낌으로 만드는데 그런 오 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약간 샬로네즈 자체가 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외옷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네. 완전 그 되게 유명한 브랜드 옷 입고막 이런 경우 이러 이러면서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들 아. 찾아다니는 그런 음. 또 이제 하나의 그 서브 그 그지 음. 알지? 그러지. 알지? 네. 그라지, 알지. 네. <laughs> 그, 네. 음. 샬로네즈가 딱 그런 음. 곳이라고 오. 생각을 해요. 네. 음. 저는 약간 이거 먹어 보다 나선 나서... 어~ 되게 브루고뉴와인 초심자들이 먹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음. 그~ 왜 그러냐면은 단맛은 안 나는데 달... 약간 달향 음. 같은 게좀 네. 있고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막 음. 불편한 느낌이 없는 느낌. 맞아요. 이거 약간. 약간 저는 손맛이 많이 느껴져요. 음. 좀 약간 그좀물좀물한좀물좀물한 <laughs> 네. 네. 손맛이 음. 많이 느껴지는. 아 그리고 여기 클로드 마르시라고 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마르시가 그 습지 marshes 음. 그라는 습지라는 뜻이에요. 저 되게 되게 습한 땅. 음, 음. 이라고 약간, 느껴지는 약간 점토질 점토의 예. 음, 점토질 같은 점토가 음, 음, 느껴지는 음, 음. 그런 예, 밭. 그래서 조금 음. 알터나티브한 브루곤뉴를 헌팅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음. 저도 이번에 예, 그런 샬로네즈를 찾아다니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이, 이 와인은 되게 단 맛은 아닌데 되게 뭔가 이렇게 달큰한 그런 살짝 달기는 해요. 달아요. 응. 아니 아, 그달아닙니 뭐, 네. 아 특이해요. 진짜 특이해요. 향이 특이해. 좀 달기는 음. 해요. 음. 어, 디 피노누아 중에 이렇게 달큰한 음. 와인이 달긴 달아요. 음, 음. 별로 없죠. <laughs> 근데 메르큐레의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 보통 이제 한 4, 5 년, 5, 6년 이내에 이제 어, 마셔버려라. 예,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적당히 익었을 때 마시기 음. 좋은 이제. 아. 올래서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왜냐면, 불곤유 레드가 비싼 이유가 장기숙성을 할수록 비싸기 때문에 음. 약간 투자 가치 때문에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렇게, 레나, 막공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마셔봐. 진짜, 그러니까 실소유주를 위한, 그러니까 그, 그 뭐지, 부동산의 그 투, 투기용 부동산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실거주용 그 그러니까 음. 내가 진짜 맛있는 와인을 사서 내가 와서 마실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음, 네. 네, 그렇죠.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트 샬로네즈보다 조금 남쪽에 네, 네, 막공 갑니다. 지역으로 갑니다. 막공 지역은 화이트가 주력이긴 해요. 그래서 음. 화이트가 70% 그러니까 면적에 막공 지역 전체의 와이너리 면적의 7 0는 화이트를 생산을 하고 있고, 네, 네. 나머지 3 0 프로는 어, 레드만은 아니고, 또 레드와 또 로제도 나기는 합니다. 음. 로데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어, 막공은, 지, 막공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렴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 많이 나오는, 브르고뉴에서도 조금, 어, 알타나티브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어, 레드 같은 경우는, 음, 막공 지역의 레드에서 가장 높은 것이 빌리지 등급. 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데일리로 만들 수 만질 수 그러니까 있는 까 레드는 음. 이제 프리미엄그이나 그런 그리 등급은 없어요. 다없 레드가 나오긴 음. 하지만 네네. 그냥 이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레드 네네네. 위주로 생산을 하고 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보졸레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막공이. 네네. 그래서 보졸레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레드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감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메라는 건 이제 품종인 네, 거죠? 포도, 그렇죠? 네, 피노누아도 네. 나오기는 하는데 어, 막공의 캐릭터를 담은 레드는 가메가 주력이해요 지금 그러면 자 브루고뉴 네. 레드를 이제 마셔보면서 브루고뉴 화이트는 지금까지는 다 샤르도네 품종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브루고뉴 레드를 하면서 이제 피노누아만 계속 마셨었는데 지금 네. 처음으로 이제 다른 가메를... 품종을 이제 마셔보게 됐습니다. 네. 감에는 좀 주시하고 그렇게 빨리 잘 키워 가지고서는 프루티하게 마실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장기 숙성용보다는 가볍게 데일리로 주시하게 마실 수 있는 주스 같은 그런 아, 감의 품종으로 양주를 하고 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술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막공 지역에 위치한 여기서 이름이 또 길어요. <laughs> 도멘 드슈네비엘르 아. 마코 루즈 레 실롱롱. 이라는 <웃음> 이제 가 <laughs> 이제 예. <laughs> 네, 어 술을 가져왔는데요. 빌라주 등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빌라주 등급의 어 막공 루즈죠. 그러니까 막공 예. 루즈가 등급명이 명의, AOC 명이에요. 그러니까 막공 빌라주 이름을 쓸수 있고 막공에서 만드는 레드라는 막공 루즈. 요거는 네. 일부는 콘크리트 숙성을 했다고 하고요. <laughs> 어, 콘크리트 숙성 예, 네, 아주 소량만 오크. 그래서 콘크리트 숙성 아, 그러니까 아니다. 보통 스댕 아니면은 댕 아니면 나무 아니면 뭐 항아리 뭐인데 네. 콘크리트도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난 콘크리트 하면은 막 건물 생각나요. 아, 뭐 건물, 그러니까 그 건물. 목욕탕 목욕탕처럼 만들어서 아. 거기다 물 받듯이 와인 받아놓은 거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아, 향이 아, 향이 느껴진다. 음. 이 향은 음. 뭐랄까 좀 우리 편의점에서 딱 괜찮은 와인 샀을 때 음. 그래도. 어 너무 감회다. 응. 너무 감회, 감회감회감회하죠. 응. 약간 썬키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응. 그래서 막공의 루즈는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비스트로에서 이제 오후에 테라스에서 한잔 이렇게 그, 그 하우스 와인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풍경이에요 약간 느낌이 응. 나는 포도다. 음. 응. 약간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하면서 응. 그리고 얘도 2018일걸요? 얘 바디 응. 완전 저는 되게. 보디감이 완전 튼실한데요? 음, 튼실하죠. 음. 이게 또 2018년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아는 뭐 감의 되게 그피노 아, 보졸레 누보처, 누보 저 누보 같은 거의 개념은 전혀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누보가 우리도 아유. 저도 너무 그게 누보가 네. 강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래 그냥 뭐 주스 갖고 풍선껌냄새나고 음. 막 이런 얘기를 떠올리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얘는 완전 그냥 음. 뭐.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면은 저카메라는거잘 모를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 음, 어, 네. 가메라고 저도 하니까 저아 너무 음. 가벼워하지만 이걸 블라인드로 하면서 이렇게 프랑스는 음. 힌트를 안 줬다 그러면 음. 이걸 과연 카메라고 했었어? 카메라고 저는 할까? 이거는 거의 뭐 신대륙의 어떤 음. 어떤 지역의 와인. 포차 품종이라든지 음, 어, 미국 와인이라고 약간, 대답했을 음, 것 같아요. MBA 음. 계열의 음. 미국 와인. 우리가 이 막공의 감회를 언제 먹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완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회 구하기 품종이. 먹기 되게 힘들었어요. 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감회 품종의 약간 특징이 좀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실적으로 생각하는 포도의 향과 맛. 시나고 좀 주시하고 주시하고 우리가 네. 똑같은 포도로 만들어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부의 삐노누아라든지뭐 까베네 쇼비뇽이 이건 약간 그냥 일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포도의 향과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되게 저, 재밌는 게 음. 어~ 보통 이제 타닝이 빵 쳐주면은 바디가이 보통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탄인이 많으면 바디감이 높게 느껴집니다. 네네. 네, 음. 근데 얘는 탄인이 음. 상당히 쳐주는데도 라이트한데 반대로야겠네요. 해 라이트한 하면 보통 우리가 바디가 못 쳐준다고 아니 라이트하게 되면 탄이 보통 못 쳐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상관관계가 좀 있거든요. 음, 근데 얘는 라이트 바디인데도 뒤에 탄이 인꽉 한번 쳐주네요. 이게 특징이네 이게. 음. 지금. 이 맛이 그 우리가 전에 먹었었던 브루곤유 레드 의그 데리케이트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 포도 특유의 과실량이 있는데 전혀 가볍지 만은 않은 약간 묵직한 퓨인시가 그그 탄인으로 틀어 막아 버리니까 뭐 진짜 한방이 있는 약간 네. 그런 느낌. 요거는 이제 감의 그 나무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막 쑥쑥쑥 잘 자라는 그 포도 나무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최상 그 포도만 아. 골라서 요걸 만든대요 이 와인을 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그루당 포도 6 송이 정도만 쓴대요. 아 네. 정말 그 진짜 최상급의 진짜 그감회이지만막 음. 만들지 않겠다. 음. 맛의 빈틈이 저는 없는. 네. 음. 음. 그래서 진짜 맞습니다. 이거를 거의 막다 솎아내가지고 제일 잘익은 애들만 것. 딱.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엄선한 감회로 만든 와인이라고 하는. 이것도 진짜. 빈이. 있죠. 18, 네, 2018. 음. 그런 감의 맞습니다. 품종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음. 어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와인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감의 품종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보졸로에서 나는 어떤 그 품종이라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되게 빨리 만들어서 빨리 소비하는 음. 되게 옅은 어떤 그 산미가 되게 막 치고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이쪽 북쪽에 있는 막공 지역에 있는 가메 품종은 진짜 찐 다른 맛이다. 와, 이거는 진짜 라는 제가 거를 지금 좀 알려드리고 싶 먹어보면 싶어요. 먹어볼수록 아, 제가 아, 우리가 와인 와인 이코르 포도주라고 음. 생각했을 때 진짜 그 포도주의 매력이 네. 물씬 나는 그런 느낌인 응. 것 같아요. 이 막공의 요런 감에, 이얘들 이거는... 나름 브루곤유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하우스와인으로 많이 쓰이는. 네. 예. 제가 볼때이 정도는 예. 호불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그래서 전혀 없네. 이 동네의 <laughs> 음. 레드가 그냥 어디 가서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너무 싼 티도 안 나고, 네.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그냥 프랑스에 어디 가도 음. 비지 않는 하수 맛이, 와인급 음. 맛이 비는 기분 나쁜 음. 맛이 없어요. 진짜 음. 그런 곳이 이제 막공지역이래더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부르고뉴 레드의 세 번째 우리 그 꾸트 샬로네즈에 이어서 막공 지역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이 부르고뉴 레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자 어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딥니까? 보졸레입니다. 유후. <laughs> 마지막 시간 자 보졸레 지역 시간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말술남녀 말술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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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